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일본 전시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에딕스라고 하는 그 일본 오사카의 이름이 전시회는 사실 저희 다림에게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은 전통적인 일본 교육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학교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쓰는 것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사회였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과 전통적인 방식의 강의를 해야 된다. 스마트폰, 와이파이, 인터넷이 있는 교실은 교육과 다소 멀지 않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한두 번 일본 전시회를 갔을 때는 다소 우려의 표정으로 보는 또 이것이 왜 수업에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을 줬던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이제 이번 전시회에서 보니까 학교에 무선 인터넷을 다 놓겠다. 무선 인터넷, 컴퓨터, 또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자 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에서도 소위 그 플립 러닝, 역전학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무크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일본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저희 다림, 그 엔화라는 일본의 화상의 회사와 손을 잡고 이 새로운 이 비디오 문화, 교육, 강의, 스마트 강의, 원격 수업 등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한번 노크를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서 사실상 그 상당한 흥분을 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비디오는 이렇게 혼자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혼자 수업을 하면서 또 여기서 혼자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강의실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의 많은 반응을 보여서 사실 좀 공부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그 대부분의 스튜디오 또 교실 녹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수업을 보였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원 스튜디오, 이제 올인원 스튜디오라는 거와 또그 랩처 강의 수업을 그 잡는 거, 그것을 여기 있는 이 화면에 그 LED 화면에 크게 보이는 여러 가지 비디오, 원격지 학생도 보이고 또 여기에 있는 그 파워포인트도 보이고 또 우리 그 M스튜디오나 I스튜디오 비디오도 보이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비디오가 칠판에 있고 또그 옆에 다른 그 원격지도 보이는 멀티 스크린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칠판, 새로운 그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제 맥스비전이라 해서 세 가지 제품을 출시해서 보여주는 쇼를 하고 왔습니다. 이때 이세 가지 제품은 여기 있는 것처럼 1인 방송국, 혼자서 하는 방송인데 이 방송은 실제 그 운영자도 없는 혼자서 하는 그런 방송국이고 또 교실에서 수업 녹화도 기계가 자동으로 그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시도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칠판과 그 강당에서도 이제는 좀더 다르게 프레젠터와 자료가 잘 보여지게 하는 새로운 그 AR 믹싱 방식의 프레젠테이션을 대형 스크린에 어떻게 하느냐, 이세 가지의 화두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교실에 오거나 혹은 회의실에 오거나 혹은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또 언제나 한번 녹화된 혹은 한번 방송된 것은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방송 보듯이 언제나 볼수 있게 하는 방송, 프레젠테이션에 생명을 주는 기술들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일본 문화, 일본에서의 스튜디오, 공간도 아주 작게 차지해야 되고 또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이 사실 굉장히 큰 나라이긴 하지만 우리보다도 더 작은 공간에서 컴팩트하게
수업 강의를 만들고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번에 저희 다림에 새로 만든 것은 마이크로 방송국, 아주 작은 방송국이다 하면서 감히 그 세상에 처음 하는 DIY 스튜디오다 이렇게 말을 해봤습니다. 스튜디오를 박스에 이너 박스에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주면 뭐 택배로 보내주면 그 방송국을 꾸밀 수 있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스튜디오를 1시간 안에 만들어서 바로 그 방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시도를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셀프 브로드캐스트 스튜디오다, 혼자서 하는 스튜디오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그 스튜디오를 그 만드는 것도 혼자 하고 또 사용도 혼자 하는데 정말로 그 특별한 교육 없이 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여러 가지를 개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튜디오 이너 박스라고 해서 세 개의 박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하나의 박스를 열면 이런 장치가 만들어집니다. 두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고 또 이 박스를 열면 두 개의 책상이 나오고 또 이 박스를 열면 크로마키와 조명이 돼서 실제 이 멋진 스튜디오가 지금 저희는 이제 약간 숙련됐지만 한 시간 안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조명을 찍은 게 아니라 지금 제 세미나실에 간단하게 한 데서 오디오도 그냥 그 노트북 오디오 이런 걸로 해서 다소는 음질이 방송급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버전에 이제 몇 달 안에 또 여러분에게 더 친숙한, 더 쉬운, 더 간단한 것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전문 스튜디오가 한 시간 안에 만들어서 바로 녹화 방송이 페이스북 방송이 유튜브 방송이 즉시 되는 솔루션을 만들어 출시를 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직접 와서 해보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보내드리는 박스를 열어서 실제 만들어서 어디든지 2m, 1.5m 정도의 공간이면 자기 방송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멋진 실시간 방송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히 도전을 하는 제품을 가지고 일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몰입화면이 저희 교회 목사님을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만 너무 이렇게 멋지고 제가 존경하는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자꾸 쓰게 되는데 아무튼 그 강의에서는 그 표정 뭐 우리가 그 교육에서 뭐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선생님의 모습, 선생님의 의지, 선생님의 그 제스처나 표정이 사실은 프레젠테이션 칠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에 스마트폰에 칠판을 주는 교실로 또 그것을 자동으로 바꾸게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고 커지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인공지능 스마트 PD 기능을 탑재한 세계 최초의 시도를 다림에서 해서 여러분들이 PD 없이 전문 PD가 하는 방송처럼 강의를 만들 수 있게 하려는 시도를 일본에서 보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같은 유사한 개념을 더 자동으로 이 선생님의 그 제스처나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실에서 이것을 만들어내요. 교실에서 자동으로 선생님 학생 칠판을 자동으로 하는 시도를 한 것이 이제 렉처 캡처. 그래서 교실에서 하는 강의는 끝나면 마치 방송국에서 만든 것처럼 몰입도 높은 강의를 만들어내겠다는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치는 그동안에 했던 그 수업 교실 방식들, 이것이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다른 문화죠. 이렇게 하는 그 과거의 방식에서 이제 조금 더 그 몰입도, 선생님이 칠판을 보면 칠판이 커지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면 학생이 커지게 하는 방식에 의한
자동 수업 녹화 방식에 대한 기술을 저희가 새로 특허를 내서 이 방식에 의한 전 세계 수업을 만들어 녹화하는 문화를 해보겠다는 것이 저희의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이렇게 교실에 설치를 하게 되면 선생님 없이, 아니 작동하는 사람 없이 선생님 트래킹, 학생 트래킹, 또 칠판 트래킹을 통해서 자동 수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방식에 의한 그 비디오를 잠깐 보여드리면 소리가 좀 클 것 같아서 조금 줄여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칠판이 여기 있는데 이 칠판으로 제가 글씨를 쓰려고 하면은 칠판 화면이 커지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이제 칠판 돌아 쓴 거죠. 돌아 쓰면은 칠판과 강사를 합성해서 거기에 보여주겠습니다. 스마트 기능을 더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이 칠판 여기 이제 이게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을 합성하고 오늘 거기 노트북이 있어서 이렇게 노트북 쪽을 제가 가르치게 되면 새로운 그 이야기들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트북 설명을 하다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언제나 앞에를 보면 자동으로 선생님이 커지게 돼서 그 수업을 학생들 선생님이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앞에를 보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면 커지듯이 이렇게 선생님을 집중할 때는 선생님이 또 칠판을 집중해야 될 때는 칠판으로 바뀌는 방식의 수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칠판이 여기 이런 방식에 의한 수업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은 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곧 아마 저희가 서울의 뭐 대학과 도쿄의 대학을 연동해서 아무 운영자 없이 수업 교실에 놓은 저희 레처 장치가 도쿄로 수업을 해서 양방향 수업,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도쿄 학생들 보면서 질문도 하고 선생님 강의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양쪽에 보여지면서 수업이 되는, 그래서 원격지 수업이 이쪽 그 로컬 수업보다 못하지 않은, 그리고 그 수업이 다시 또 언제나 볼 수 있는 수업이 되는 새로운 교육 파라다임의 내용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저희가 한번 그 시도를 해서 교육의 텔레 클래스, 텔레 스쿨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도 이제 텔레비전처럼 비전을 텔레로 해서 텔레비전이 된 것처럼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것이 저희의 시도인 것입니다. 그 제품으로 저희가 제품 이름을 텔레프레젠터다. 다 개념이 같은 것이죠. 저희 버추얼 모니터, VR 믹싱, AR 믹싱을 통해서 보이는 기술에 의해서 텔레프레젠터라는 제품을 출시해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기존의 화상회의에 저희 M스튜디오나 아이스를 붙이면 바로 그것이 텔레프레젠터, 프레젠테이션을 멀리 원격에다 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걸 통해서 이해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텔레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정의할 수 있다. 이제 곧 여러분들 위키피디아를 보면 이미 만든 텔레프레젠테이션의 정의가 아마 만들어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프레젠터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내용을 여러분 화상회의를 보내면 되는 기술입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회의실에서 만들어지고 또 그 회의실 안에서 한 것이 녹화되고 그 회의가 전 세계에 페이스북으로 방송이 되거나 혹은 스카이프나 줌이나 혹은 다른 한국의 여러 화상회의 제품들과 연동이 돼서 원격 수업이 되는 것을 저희는 텔레프레젠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쓰면 기존의 화상회의, 소위 그 스카이프나 웹엑스 혹은 그 커넥트 프로 같은 그 웹이나 프로그램 또 텔레프레젠스로 했던 시스코나 혹은 소니, 폴리컴 등과 같은 제품들이 다 텔레프레젠테이션 시스템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스마트폰으로 본다면 교실에 갔을 때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게 될까요? 이 교실 수업을 할 때는
교실의 스크린에 비디오와 원격지와 다른 학생들이 교류가 되기 때문에 칠판은 물론이고 그 칠판이 대형의 스크린이 되어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일본 전시회에서는 그 큰 스크린을 뒤에다 대고 다양한 것을 보여주는 맥스비전이라는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맥스비전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교실의 벽들을 다 스크린으로 만들고 여러 대의 프로젝터를 마치 하나의 스크린처럼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그 기술은 발표자, 여기 발표자가 작을 때 발표자나 사회자나 학생들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대형 스크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스크린을 붙이는 거, LED 여러 개를 다는 거, 또 그 안에 스위칭 믹싱을 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테레비 하나에 여러 비디오를 보이는 스위치 믹서가 있듯이 여러 대의 테레비나 여러 대의 프로젝터 혹은 LED를 달았을 때 거기에 다양한 내용을 스위치 믹서로 보여주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저희가 그 다양한 것들을 이번에 선을 보여서 그 많은 분들에게 이번 일본 오사카 전시회를 통해서 보여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그 전시회 보였던 비디오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 여기 보여주는 이 장면에 이제 아까 한 텔레프레젠테이션이죠. 여기 화상회의로 오사카에 있는 다른 지역에 연결을 해서 여기에 있는 거와 그분을 보여주는 화면을 하고 그것을 우리 텔레 프레젠터 기술을 이제 여기에 보이는 소위 그 LED, 맥스비전을 여기다가 LED 큰 화면에 다양한 동영상들을 스위치 믹서로 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이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새로운 비디오 기술, 프레젠테이션 기술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실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수업을 하는데 수업하는 거에 여기 트래킹 카메라가 있어서 칠판을 찍는 거와 또 여기서 선생님 찍는 것이 이 화면 앞에 아무 작동자 없이 자동으로 그 수업이 녹화되고 방송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맥스비전을 통해서 여기 스크린에다가 보여주고 다양한 실시간 동영상 라이브들을 보여주는 그런 그 전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그 전시를 통해서 일본에도 새로운 비디오 문화가 교육에도 학원에도 미래 교육에도 많이 토의가 되어졌습니다. 저희는 일본의 미래교육기관 또 학원협회 기타 대학교들이 많이 찾아와서 진지한 토론을 하면서 역시 일본도 이 스마트 교육, 스마트 교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시작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본격적으로 달인의 기술을 통한 교육의 변화를 일본에서도 시작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사랑으로 지금 제가 강의를 만드는 것처럼 모든 교실의 선생님들 실시간으로 편집 없이 멋진 수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본 전시회에 다녀와서 사실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